아, 안녕하십니까. 200식 데몬슬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빌리티를 바꿔야겠군요. 그렇습니다. 좀 뺄자리가 필요한데. 명장 찍고 있나? 합성하려고 그러는 건가? 아니네. 팀레벨 만든데. EPI 반지 주원작이 됐고요. 주원작에 공작 하나 섞인 것 같은데. 유니크. 아이고, 큐브도 해야겠네. 아, 성배도 바꿔야겠고. 간단하네요. 간단하게 나올 것 같다. 이것도 에디도 없고. 에디가 없어, 에디가. 일단 기본 구성이 잘돼 있어요, 그죠? 이게 무슨 얘기냐. 그대로 갈아엎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대로 새로 좋은 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기본 구성이 돼 있는 사람들은 대강 사냥할 만하거든. 토도 할줄 몰라서 큐브로 뛰었구나. 아이고, 그럼 어쩔 수 없지 뭐. 기본적인 걸좀 알고 하는 게 좋았어. 구성이 좋아가지고 그대로 하나씩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대슬 같은 경우는 보조나 이건 둘다 직접 해야 되고요.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. 무기는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, 이걸 하려고. 35 만작도 해야 되고. 에디도 새로 다 다뤄와야 돼요. 에디까지 해가지고. 차라리 요새는 좀 사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손재주 레벨도 낮으셔가지고. 성공 실패 확률도 높고. 머리요. 아머. 와, 200만원밖에 안 해요? 진짜? 여기 같은 경우는 잘 사오는 게 싸죠. 6에 60. 에디 두 줄로 해가지고, 요런 느낌으로다가. 괜찮지, 괜찮지. 15%라서 비싼 거고. 체력작이구나. 이런 거 괜찮죠. 이런 느낌으로다가. 괜찮네. 78에 56. 자기 이상하네. 에디 두 줄. 씨. 괜찮네. 3에 80. 1.5, 유니크. 가이시 2밖에 안 되는구나. 괜찮다 싶더라. 에디 두 줄. 아래점 두 줄에 17성. 좀 비싼 것 같은데? 아무리 112 추업이라도. 직작으로 낸다고? 지금 스펙에서 방문만 있으면 카로 잡는 거 아니에요? 방문 몇인데? 방문만 높으면 카벨 잡을 수 있지 않나요, 지금? 충분히? 방문만 때려 올리면 되겠구만. 젠벽업이 잘안 된다고? 그렇긴 하네. 루미너스. 젠팩업하고 이제 방문만 올라가면 카벨 충분히 잡을 수 있겠네. 충분하죠. 무기나 보조 엠블럼 쪽에서 방문만 뽑아내면은 가능할 것 같네요.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
구성이 좋아가지고 새로 사는 건 좀 추천해요. 웬만하면 직작 할 거면은 왜 선호 안 하냐면은 일단은 에픽으로 만들어서 좋다고 쳐. 유니크까지 하고 한다고 치면은 나중에 뭐 레전드를 올려야 되지 별 달아야 되고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새로 하나씩 들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카벨 깰라면은 방문만 어떻게든 좀만 때려 박으면 될 것 같은데. 아 잡아줘야겠네. 안 되겠네. 아 길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. 아 미안합니다. 20만원 투자하겠습니다. 아 잘못 왔잖아. 아 나 데몬슬레이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데미지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. 잡는 거 아닙니다. 데슬 공격해 뭐예요 근데. 아니 펫이 없잖아. 펫은요? 펫은 어딨어? 매크로는 여기. 세팅이 아주 빡세고. 모를 때는 일단 소환하고 다 눌러봐. 해놨겠지 뭐. 아 안되겠다. 아 이걸로 잡는 거구나. 피가 안 나던데? 아, 미스테이크. 아, 이거 용서 안 하는 거. 아, 개간지. 그거 어딨어? 잘 봤습니다. 아, 좀 힘들겠다. 아, 재밌네. 아주 재밌는 게임이야. 좋았습니다. 잘 해봤습니다. 오케이. 이런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